그 다음에는 옴니프레젠스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니츠야 원츠를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뭐, 화장품, 그런 거를, 오늘 주제도 저번 주랑 똑같아요. 세계 트렌드예요. 세계 트렌드인데, 오늘은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리모컨, 그니까, 하나만으로도,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이 이렇게 오는 거죠. 뭐,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모바일 스캐닝 비추얼 스토어라고, 그 사진 촬영하고, 그니까 자기 옷이나 그런 거 사진 촬영하고, 그에 맞는 옷을 또 검색하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월다CA라고 QR코드를 스캔 후 그거를 조회할 수도 있대요. 예. 세계적으로 뭐 많이 앞서가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마트도 월다CA를 하고 있는데 이게 QR코드 스캔하면은 바로 이게 상품이 나와서 훨씬 편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니프레젠스도 아까 말했듯이 모바일 스캐닝 비주얼 스토어인데 사진 촬영만 하면은 그 바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도 스타트업 슬라이스라고 사진 찍기 사진을 찍으면 검색하면은 바로 그 나온다고 하네요. 도미노 피자에서는 실제로 피자 애니에이 원클릭 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피자 애니에이 원클릭 주문 스마트폰 문자 기능 이모티콘,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도미노 피자는 그렇게 앱 피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TV에서 제조 과정이랑 배달될 때까지 다 보여주는 것, 기능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좀 신기한데, 도미노 피자에서 최첨, 무성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별풍선 10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도미노 피자에서는 이미 다 그런 최첨단 그런 배달 시스템에 다 갖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마트 TV로 다 제조 과정부터 상하 연합회는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좀더 신경 썼습니다. 예. 그래서 도미노 피자 앱 피자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이폰 시리아 유사 도맵이라고 아이폰 시리아 유사한데 자동차 포드 자동차도 음성, 로봇 배달부가 다 한다고 하네요. 예, 배풍나느니 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예. 그 외에도, 그런가요?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중국 베이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다음에 촬영한 사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京东닷컴도 QR코드, 바코드 음성, 색상 인식 검색 반식, 예, 모바일 홈쇼핑, 모바일 메이크업, 타오바오. 타오바오가 정말 중국에서 유명한 건데, 이게 촬영한 것만으로도 비슷한 거를 다 찾아준대요. 비슷한 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원치와 니치를 결합한 그런 제품들을 다 찾아준다고 하네요. QR코드면, 코드면, 바코드며, 색상 인식. 이렇게 되게 편하게, 편리하게, 좀더 이게 유통 방식이 좀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것과 욕구들을 다 맞춰서 맞춤 서비스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또 있는데, 필수 항목 화장품이 생산 선택 똑똑한 판매자, 흐리지아. 흐리지아라고, 이게 중국에서도, 근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게,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분 많은데, 바쁘잖아요, 일단. 일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쓱도 그러잖아요. 클릭 하나만으로, 굳이 오지 마세요. 이마트에서도,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나 오지 마세요. 집에서 원클릭으로 해결하세요. 하면서 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편리하게 하는 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흐리지아라고 뷰티 방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바일로 그 방문을 해주는 거죠, 직접. 뭐 네일 아트 하시는 분이면 네일 아트, 뭐 하든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면 메이크업, 헤어 하시는 분이면 헤어, 이렇게 와서 황제 서비스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해주는 것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대요. GPS를 탑재한 뷰티 상무 서비스.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데 네일 아트면 네일 아트, 뭐 헤어 관리면 헤어 관리 다 해주는 거죠. 마사지면 마사지. 그게 진짜 중국에서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예, 다 그게 엄청 아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전문적인 분이 이렇게 평가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좀 자기가 평도 볼수 있고 실제로 편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거기서 평점이라는 게 있어서 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맞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눈덩이 맞을 필요 그럴 걱정도 안 하고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제는 그러니까 공유를 사람의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공유를 하고 오토 체험장도 되게 많대요.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도입됐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도쿄에 있는 북엔드 벨드라는 겁니다. 배풍선 현관 옆에 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도쿄에 있는 북엔드 베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누워서 옆에는 이게 다 그게 가 있어요. 옆에는 다 책이 있고 이게 보통 점심이나 낮에 많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짬이 있으면은 시간이 다 있으면은 와서 쉬거나 책을 읽고 가는 거죠. 뭐 밤에도 올수 있고요. 충분히.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잘돼 있잖아요. 사우나 같이 약간 스파 사우나 느낌 나는데 옆에 보시면 다 책장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다가 쉬고 가는 거죠. 호구면요. 예, 아마도 피해 입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옴니프레젠스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이 어디서나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옴니프레젠스라고 하고요.